KTX 포항 노선 개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레일은 최종 점검을 위해 24일 동대구역과 포항역까지 KTX 열차를 운행하는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승 행사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의원, 언론 관계자 등 6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신설 포항역까지 82.5km 구간을 달리는 노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은 보는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9분에 출발한 열차가 도착한 시간은 3시 2분이었습니다. 33분 만에 대구에서 포항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역사는 현대적으로 이렇게 참 감각적으로 잘 건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또 포항을 자주 무궁화호를 타고 왔지만 이제는 시간도 단축되고 또 포항의 축제 또 지역에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KTX 포항 노선은 이달 31일 개통 행사를 가지고 4월 2일 본격적인 상업 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